피해자 여자들의 얘기를 그린 영화를 시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거기서 명자라는 역을 맡은 황석정이라는 배우입니다.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인권과 그리고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,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, 또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많이 보러 오세요. 그리고 감사합니다. 본인이 하셨던 연기 중에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은 정말 내가 연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모티브가 되는 장면 있으면 하나 해주시죠. 얘기해 주시죠. 추천해 주시죠. 이 영화에서 제가 잘했다고 하는 장면을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. 제가 여기서 맡은 역이 주인공이 누니와 함께 살면서 누니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역할이에요. 조언자적 역할이기도 하고. 그래서 윤이라는 역할과 함께 저는 이제 명자라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. 또 아무래도 탈자보다 보니까는 탈출하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막 농장 같은 데서 이 호감을 당한다는 이런 힘든 장면이 많았어요. 그래서 모든 장면이 사실은 다 기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